네, 멀티셔널리를 뚝딱 만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배울 이제 애니셔널리 이렇게 사진으로 해서 오늘 배울 거죠. 오늘 배울 단어들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여기 이제 이쪽 밑에다가 끄집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소리 파일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 클린 찾아야 되겠죠. 복사해서. 오디오, 여기 오디오만 따로 이렇게 여기 D 드라이브에, 저는 D 드라이브에, E 드라이브에, 여기, 4,000개, 실제로 4,000개가 아니라 지금, 6,800개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른쪽 위에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검색을 하게 되면, 누가 이렇게 책임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책임을 추가하겠습니다. 세균을 추가하면 뭐 금방금방 검색이 됩니다. 그럼 클린이 지금 이와 같이 두 개가 있고요. 여기 지금 클린 케이지 코리안 걸 한국 지난번에 박혜경 선생님이신가 그 보내주신 파일인데요. 그 발음이 아주 깔끔합니다. 이 발음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발음 불러면 요거가 되죠? 요거를 밑으로 끄집어 당깁니다. 그러면 모습 클릭해 보겠습니다. Clean, clean, clean. 네, 여중생의 티가 쭉쭉 나죠? 요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세 번까지, 근데 선생님들은 세번 하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이 많으셨는데, 학생들은 세번 하니까 지나쳐서 혼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들리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컬처죠. 컬처라는 단어 또 복사해서 오디오에서 색인이 됐으니까 이제 아까보다 좀 빨라지겠죠. 이 컬처에서 뜻밖이네요. 이 컬처가 없다니. 그러면 저에게 매직 잉글리시 플러스라는 TT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휴대폰에도 TTS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저에게는 매직 잉글리시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서 넣어서 음성 합성을 하면 바로 이렇게 저장이 가능합니다. 학교 예산으로 매직 잉글리시 플러스를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골초 저장합니다. 여기는 이미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왜 검색이 안 됐을까요? 그러면 이게 색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색인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럴 경우에는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정도 작업은 데이터베이스만 충분히 있으면 학생들과 이제 제 학생들에게 제작을 시키시면 됩니다.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들려줄까요? 컬처. 컬처. 이런 식으로 해서 동영상 게시 저장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축적되어 있는가인데, 데이터베이스가 이제는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미지 파일도 만 개가량의 이미지가 있어요. 선생님들 익숙해지시면 제가 그것도 만 개도 다, 무차별로 뿌리진 않을 거고요. 공동작업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께는 그동안 이제 20년 동안, 9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1년인데,
21년간 모아온 이 이미지 파일도 통째로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저기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